예상하신 분들도 있겠죠. 저 흑자라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강해지라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까? 무언가 있겠구나. 아니 꼭 족같은 새끼들이 저런 애를 건드려. 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동생이 생각나서 조금 빡치긴 했어요. 제 동생도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제가 때려준 적도 몇 번 있고.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제 동생이랑 4살 차이가 나요. 근데 저기 제 동생이 학교를 빨리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패착이었어요. 제 동생도 마음이 겁내 약해요. 덩치는 큰데 저 친구랑 몸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가 제 동생을 운동을 중2 때부터 시켰어요. 중2 때 조금 찍먹하고 이제 중3 때부터 이제 확실하게 했는데, 제가 고3 때부터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솔직히 원래 좀 운동을 좀 잘했었고, 어렸을 때부터 뭐 항상 뭐 계주 대표하고 뭐 축구도 잘하고 뭐 이랬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제 동생은 운동신경도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자꾸 맞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중학교 때는 약간 따돌림도 당하고, 초등학교 때는 이제 맞고 다니고 뭐 이런 거였는데 중학교 때 약간 따돌림도 당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운동을 시켰죠. 맞고 다니지 말라고. 근데 그때 저도 이제 철이 없으니까 제 기준에서는 씨발 병신같이 왜 맞고 다니 씨발 새끼야 막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나는 거야. 원래 사람이 나와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내 가족이 어디 가서 당하고 오고 내 동생이 맞고 오고 이런 거를 사람이 참기가 많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너무 철이 없게 왜 처맞고 다니냐 씨발 새끼야 막 이러면서 오히려 막 갈구면서 운동을 억지로 시켰어. 제 동생은 학교에서도 힘들고 집에 오면 형이 억지로 운동시켜서 힘들고 막 운동도 막 많이 시켰어. 나이 차이도 나는데 막 중량도 엇비슷하게 막 맞춰서 하고 똑같이 하진 않았지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 동생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제 동생이 철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락실 가가지고 철권 하고 있는데 그 중학교 때 괴롭히던 애들이 오락실에 온 거야. 두 명인가 세 명인가 헷갈려요. 아무튼 한 명은 아니었어. 두세 명이 와가지고 게임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알죠? 팔뚝 치는 거. 막 팔뚝 치고 막 이렇게 괴롭혔어. 제 동생이 그전이었으면 이제 참다가 쫄아가지고 그냥 집에 와서 먹는 걸로 스트레스 풀고 막 이랬을 텐데, 얘가 몸이 이제 커진 거야. 제 동생도 원래 몸이 크지 않았어요. 몸이 근데 좀 커져버린 거야. 운동을 한 1년 하니까. 반년 이상 했으니까. 그러니까 옆에 봤는데 약간 만만해 보였대. 처음으로. 여태까진 무서웠는데. 그래서 화나가지고 뭐 이렇게 욕을 하면서 일어나니까 그 새끼들이 뭐 이렇게 밀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 동생이 중3 때도 벤치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근데 한 70은 들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그때 80 몇을 들었었고 내 동생 할 때 한 판 정도씩 빼고 뭐 이렇게 했을 거니까 한 70은 들었겠죠. 그래서 걔들이 막 밀치고 하는데 뭐 별 힘이 안 느껴지니까 거기서 이제 팍 밀어가지고 애들 넘어뜨리고 이렇게 한 명은 때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걔들이 이렇게 갔나 봐. 그래서 그 집에 와가지고 이제 저가 그때 뭐 라그나로크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뭐 형, 형 이러면서 막 얼굴 아직까지 시뻘게, 오락실에서 집까지 꽤 멀었는데 얼굴 시뻘게 져가지고 방금 오락실에서 막 이런 일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마음이 약한 친구들은 이렇게 마음이 약해 이렇게 해도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어. 어릴 때는 더. 그래서 족같지만 운동을 해서 몸이 강해져서
내가 실제로 어느 정도 세구나라는 거를 내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 말고 솔직히 방법이 없어요. 뭐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같이 뭐 되게 성공해가지고 뭐 부자가 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막 좋은 직장을 갖게 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막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일 쉬운 게 사실 운동을 하시는 거긴 해요. 되게 힘들겠지만. 그래서 제 동생도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맞고 다니는 일이 이제 많이 없어졌죠. 고등학교 때도 초반에는 조금 그랬다고 하는데 그냥 소문이 나니까 뭔지 알죠.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니까 학교 올라가는 게 애들이 소문이 나니까 초반에 조금 그랬다가 제가 막 20살, 21살 이때부터는 진짜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벤치프레스 100kg도 제 동생이 먼저 뚫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 동생도 그 이후로는 운동하기 싫다 소리를 잘 안 했죠. 오히려 제가 게임한다고 막 자꾸 미루면은 운동 언제 해? 막 이렇게 막 했지. 그래서 뭐 구독자분들 저랑 많이 싸우잖아요. 사실 저랑 지금 싸운 사람들 지금 여기 많이 있을 거야 아마. 님들도 아마 각자의 아픔이 있을 겁니다. 괜히 그 지랄하고 사는 게 아니란 걸 저도 알아요. 저도 그랬었고 제 동생도 그랬었고 왜 그렇게 표출되는지 사실 어느 정도 알아. 근데 강해지세요. 솔직히 그거밖에 없어요.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바른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꿈 같은 얘기예요.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세상은 앞으로도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되게 다행인 게 뭔지 알아요? 엄청나게 훨씬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강해지는데 인생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육체를 단련할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말인즉슨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걔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일진놀이 하다가 맨날 술 처먹고 담배 피면서 옛날에 내가 잘 나갔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사는 새끼들 금방 잡습니다. 걔들은 단련을 하지 않아. 이건 제 일인데 저희 집이 저 중학교 3학년 때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때 이제 뭐 집에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서 원래 저는 되게 까불까불한 성격이었는데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엄청나게 어둡게 지금보다 훨씬. 그래서 학교에 적응도 못하고 학교도 안 나가기도 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제 자존감이 무너지니까 귀신같이 그런 냄새를 맡고 건드는 새끼들이 나타나요. 괜히 와서 팔뚝 한 대씩 치고 밀고 툭툭 건드리고 뭐 이렇게 자존심 건드리는 얘기하고 이런 새끼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옵니다. 그리고 그때 저를 건드렸던 애 중에 하나가 반장이었어요. 그 새끼는 아빠가 선생이었어. 근데 그 지랄을 했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놓고 나쁜 짓을 하지 않아요. 그런 새끼들 특징이. 공부도 곧잘하고 미묘하게 못된 짓을 해. 근데 옛날이었으면 바로 아구창 날아갔어요. 바로 갔어요. 근데 마음이 약해지니까 한번 참게 되는 거야. 한번 참으니까 두번 참게 돼. 두번 참으면 계속 참게 돼요. 이제 거기에 저항을 못하게 돼. 걔를 피하게 되고 위축되고 주눅들고 점점 더 약한 사람이 돼요. 그러다가 제가 고2 끝 무렵에 헬스 살짝 찍먹하고 고3 때 이제 헬스를 열심히 했는데 우연찮게 이제 그 반장 새끼가 고3 때 같은 반이 됐거든요. 5월, 6월 그쯤 됐을 때 아직까지도 잊지를 못해요. 그때 고3 때는 우리가 야자를 하니까 그때 한 5, 6월만 돼도 좀 덥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면티 같은 걸 그냥 입어도 선생님들이 뭐라고 안 해요. 그 야자할 때는 교복을 벗어도 뭐라 안 해. 바지만 입으면 돼. 위에는 벗어도 뭐라 안 하거든. 그래서 교복을 벗고 안에 이제 면티를 입었는데 쉬는 시간에 그 새끼가 나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 이제 눈에 충격을 받은 거야. 자기가 알던 흑자가 아닌 거야. 그 뒤부터 시작됐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딸랑딸랑 하는 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 뒤부터 그 친구가 괜히 나한테 와서 뭐 했어? 뭐 야 숙제 다 했어? 오늘 뭐 몇 교시에 숙제 검사해? 막 이 지랄 하는 거 있잖아. 갑자기 딸랑딸랑을 하는 거야. 친한 척하고. 어린 마음에도 그게 어렸을 때인데도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아, 씨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와, 씨발 족같다. 그러니까 통쾌하기보다는 되게 족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나를 괴롭히던 애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와, 통쾌하다, 해냈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막 뭔가 회의감 같은 게 느껴졌어. 내가 그걸 위해 운동한 건 아니니까 사실. 아무튼 어쨌든 나는 그 일을 겪고 나서 다시 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됐고 다시 친구들도 사귈 수 있게 되고 뭐 그렇게 됐어요. 고1 때, 고2 때까지는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지금의 제 외모를 보면 뭐 예상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거를. 근데 예상하신 분들도 있겠죠. 저 흑자라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강해지라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까? 뭐 뭔가 있겠구나. 뭐 이렇게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무튼 그래요. 뭐 힘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정말 족같지만 현실이 그래요.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해지는 방법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쉽다고까진 못하겠는데 어렵진 않아요.